쭈구리와 보리는 장난치고 있다. 장난치고 너무 어렵다. 네. 자, 그래서 말이죠. 규결 구박사. 아, 네. 외고. 반려견의 놀이신호. 아, 놀이신호. 캐나다 쪽에 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아, 전국구이시군요. 아, 그럼요. 캐나다 쪽에. 형님, 저 나중에 코로나만 풀려봐요. 아, 그럼요. 외국 저는... 나갔는데 아무도 모르기만 해봐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캐나다...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 네, 제가 여기에 3교가 다 연수 갔던 적이 있어요.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스탠리 코렌 교수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아, 지금 오랜만에 메일 보냈네. 선생님 메일을 혹시 나중에 인서트로 좀 찍을 수 있어요? 아, 제 메일이요? 그거 메일 딱 보면 깜짝 놀라요. 아, 그런가요? 전 세계에서 막 영어로 다 알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세계적인 개 심리 전문가예요. 맞아요. 스탠리 교수가 개는 놀이를 통해서 다른 개와의 언어를 익힌다고 합니다. 쫓아가고 물고 뛰어오르고 서로 짓누르고 어르렁거리고 넓이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확실한 놀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아시죠? 아, 예, 자세히. 예, 이제 플레이보 사진인데 허리와 꼬리를 바짝 올려가지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놀자. 예, 맞아요. 이렇게. 놀자. 이게 네. 사람을 치면 야, 한잔 하자. 이런 거. 야, 한잔 하자. 이런 거. 우리 그잖아요. 우리도 아, 쳐다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한잔, 아, 이런 거 같은 거. 이 자세예요, 이거. 이 자세. 한잔하자, 한잔하자. 쟨 놀자. 어, 쉽네요, 쉽네요. 놀자. 쉽네요, 쉽네요. 놀자란 자세인데, 플레이버. 이 동작 다음에는 명렬한 기세로 놀이를 하시는 게. 뛰고 한 마리가 뛰고 쫓고 막. 넘어뜨리고. 그러다 또 플레이보의 자세를 취하면서 미안하다. 장난일 뿐이었어. 이렇게 또 서로 사과를 한답니다. 아, 자기들끼리 언어인 거죠? 그 언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거는 목덜미 무는 거는 그것도 장난인 거예요? 선생님 보기에도. 원주 잘 알아요, 저게. 예? 어렸을 때부터 엄청 노는 거 좋아하고 에너지가 아주 넘치면서 굉장히 활동성과 호기심이 아주 극강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회적 신호를 좀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상대계가 막 싫다라고 한들 난 놀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되게 강한 애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저 쭈구리가 그런 타입일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방어하기 급급할 거고 쭈구리는 혼자 막 야, 우리 권투할까? 하고 혼자 이러는 거예요, 혼자. 아, 진짜 재밌네. 노는 건데 너무 격하게 노네. 그렇죠. 그 진짜 목을 잡고 흔드는 거는 목을 잡고 이거 모자라도 저거 노는구나라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 이제 저게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맞아요. 조금 지나면 그냥 좋아질 수도 있다.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리자니 보호자님 애가타니까. 또 그렇고. 예. 보호자님은 지금 세 마리 다 좀 평화롭게 지내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